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12월 29일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그 레이저 클램이 오늘 끝나서 저랑 아들이랑 같이 오늘 또 레이저 클램을 잡으려고 둘이서 이렇게 왔어요.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예전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불빛들이 보이죠? 이게 다 사람들이 지금 레이저 클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민준아,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 민준아,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 10개 잡을 거야? 알았어. 민준이 10개 잡고 아빠한테 알려줘. 알았지? 자, 그러면은 바구니를 챙기고, 그리고 클램건을 챙기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아, 가자. 민준아, 일로 와. 아빠 잘 잡고 와. 지금 칠흑같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조개를 잡으실 때는 보통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은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 위에 저 같은 경우는 차 본네트 위에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깜빡이는 모드로 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멀리서 일단 차량을 찾을 때 깜빡이는 차만 일단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처까지 와서 내 차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뭐차 리모컨으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차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보통 가끔가다 이렇게 이 조개를 채취하시다가 자기 차를 못 찾으셔서 막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몇 시간 동안 자기 차를 헤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차 위에다가 불빛이나 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라이트를 이렇게 달아 놓으신 다음에 조개를 채취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뭐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민준이가 들어. 네, 오늘도 저랑 저희 아들이랑 둘이 왔습니다. 뭐야 그거? 조개 껍데기야? 오, 되게 많다, 땅바닥에. 맞아요. 요즘 저희 아들이 말문이 트여갖고 엄청 종알종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가 겹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연말인데 제가 요즘에 연말이랍시고 좀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많이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마지막 조개의 날이라서 저랑 아들이랑 부랴부랴 또 2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조심해. 와, 되게 큰 조개도 있다, 그지? 그랬구나.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레인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조개의 개수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라이센스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그 라이센스를 지참을 하시고 그리고 오버리밋을 채취하시면 안 돼요. 걸리면은 정확히 알아보니까 법원에 출두를 해서 벌금형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점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난 영상에 그 왔던 장소에 동일한 장소에 왔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그 조개의 사이즈가 이쪽이 좀큰것 같아갖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그 트윈 하버 비치라는 곳이고요. 워낙 너무 길어서 뭐 사실 여기가 동일한 장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그런 감을 이렇게 아 여기였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오늘 이쪽에서 한번 조개를 다시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기는 사이즈가 좀 컸어요. 근데 뭐 오늘도 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영상처럼 좀 조개가 큰 것들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민준이 잘 찾아봐 알았지 조개? 어? 맞아 구멍 있는 걸잘 찾아야 돼 알았지? 맞아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게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불빛. 저게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개를 채취를 하실 때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 중간중간에 꼭 수시로 체크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빠방이지?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한번 여기 오셨었는데 저한테 그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어요. 그 구멍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있는데 어떤 게 정확히 레이저 클램이 있는 구멍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요렇게 보이는 거는 여기 지금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요렇게 보이는 거는 레이저 클램이 아니에요. 뭐 작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건데 크기는 딱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사실 조개 레이저 클램 구멍이 아니고 조금 더 커야 돼요. 조금 더 큰 구멍을 찾아서 거기를 이렇게 클램건으로 파보시면 거기에 조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멍은 뭐 조개가 레이저 클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는 지렁이나 뭐 새우, 조그만 게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좀 큰 거를 찾으셔서 파셔야 됩니다. 고마워. 제가 레이저 클램 구멍을 찾으면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네,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크죠. 크고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쏙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까 거는 약간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른 게 들어있고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간 게 레이저 클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구멍이 작은 걸 봐서는 조개가 좀 작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두시고 정 가운데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클램건인 끝까지 넣으셔야 돼요. 아니야, 기다려. 떼우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상당히 깊게까지 파야지 있더라고요. 민준아 일어나. 민준아 일어나자. 여기 있었을 건데. 여기 있습니다. 네, 깊숙하게 있었죠. 민준아 아빠 좀 보여줘. 들어가다가 조금 제가 깨먹었네요. 네, 지금 깨먹었지만 이렇게 안에 있었습니다. 고마워. 네, 여기 위에도 있네요. 지금 거기도 있지? 여기 지금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 큰 거 하나 더 있네. 일단 여기 두 개부터 한번 순서대로 파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들이 잘 찾네요.
크기가 좀 커서 그런지 이게 상당히 깊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나와봐. 나와보세요. 더 깊게 넣어야 되나봐. 아,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파고 있어갖고, 아, 엄청 힘듭니다, 지금. 아, 여기 분명 있을 건데.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깊게 있어요. 아, 오늘은 그래도 생각 외로 사이즈가 큰 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했거든요. 지금 구멍이 여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됐어. 아, 여기 힘든다. 지금 볼카 나왔죠. 아,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거기다 넣어. 여기도 지금 구멍이 큰 게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산을 조금 밟아놨나 봐. 아빠가 이거 하다가 조금 깨먹었어. 요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깨졌다고 해서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깨진 것도 그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안에 빠지질 않네요. 찾았습니다. 와, 간만에 하니까 힘이 많이 드는데요. 민준아, 이거 넣으세요, 가방에.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파보겠습니다. 거기도 있다. 이거도 구멍이 더 큰데 이거 파보자. 여기로 다 키거든. 자, 이제 빼. 없어? 이거 올라온다. 뭐 뻘뻘 올라오죠. 이제 아빠밖에. 아빠 손 빼. 이제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너무 들어갔어. 나와. 있다. 이건 좀 크다. 거기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해보자. 아까 거 요거. 그건 아니야.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좀 작으면 그 안에 있는 조개도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민준아, 이거 넣으세요. 또 한번 구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거기도 있어. 자, 이제 빼보자. 으아. 여 물고기도 있대? 응. 자, 옆으로, 뒤로. 여기 있다. 물 나왔지? 아, 여기 밑으로 쏙 들어갔다. 발 치워. 있나 봐봐. 거기 있다. 잡아봐. 그렇지. 아, 오늘은 생각외로 사이즈가 작네. 요거도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멍이 꽤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도 있다.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한 반경 한 3m 안에 다 채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와, 얘 진짜 크다. 간만에 진짜 큰 거 잡았다. 와, 진짜 크다, 그지? 여기가 오늘은 첫 방부터 그냥 노다지였나봐요. 여기도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구멍이. 그거 방금 아빠 봤어, 민준이가 손으로 찍는 거. 예, 여기 있습니다. 얘도 사이즈가 꽤 크네요. 여기도. 빨리 너. 바구니에도 너. 괜찮아. 거기다 넣어. 없어, 발톱 없어. 들어갔어. 네, 여기도 지금 하나 더 있는데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연속으로 계속 해갖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안에 리미트를 다 채우고 갈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얘도 사이즈가 꽤 큽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아파트를 터는 것 같아요. 지금 판 거 보이시나요? 지금 계속 이 앞에서 지금 파고 있는데, 여기서만 해도 지금 한 7, 8마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손 빼. 나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얘는 조그만 거네요. 이제 너. 자, 이제 이쪽은 얼추 다 판 것 같은데 다른 쪽에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구멍이 꽤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 해볼게. 저기 있는 거 안 보여?
여기 있습니다. 어, 거기도 있네. 어, 이것도 예, 사이즈가 꽤 괜찮네요. 어, 여기도 더 있네요. 와, 민준이 잘 찾는다. 야, 이제 너를 데리고 다녀야겠네. 어, 없네. 한 번 더 깊게 파보도록 할게요. 물이 계속 들어와? 응. 너무 힘들지? 응. 이제 괜찮아. 이제 너무 시원해. 봐봐, 너무 시원하잖아. 뭐 바람 벌어대. 아, 시원해.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요. 나와봐, 발쳐. 아, 여기 있는데. 너무 깊숙이 있어갖고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흙이라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네, 여기도 지금 하나 있는데 파보도록 할게요. 어, 예. 여기 있습니다. 어, 이것도 꽤 크다, 그지? 잘했어. 예, 여기도 큰 게 하나 있어요. 어, 오늘 오자마자 자리 선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란 거 다 보이시네? 세 개가 더 있죠. 어, 나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대장님! 어, 알았어. 와, 너무 없는데? 와, 진짜 깊게 있었나보다. 얘는 포기. 요 옆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있습니다. 어, 예, 오늘 딴 거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민준아 이거 넣어. 몇 개인가 보자 민준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더 잡아야 되나? 다시 넣어. 네 벌써 제가 캘 수 있는 15개를 다 캤어요. 아 15개는 아니고 13개입니다 두 개만 더 캐면 이제 다 캔 것 같아요. 예. 여기 꽤 큰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를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오면 14번째 조개가 되겠습니다. 뒤로 가봐, 뒤로. 있다 찾아봐 어디 있을까. 가까운데 있어 가까운데. 찾았다. 자 14번째 거. 네 여기도 구멍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조개입니다. 15번째. 역시 깊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민준아 마지막 조개. 아 사이즈는 좀 작네요. 자 이래서 오늘 15개 조개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37분 지났거든요. 제가 차에서부터 카메라를 켜서 조개를 다 잡는 데까지 오늘 37분이 걸렸습니다. 영상은 아마 이렇게까지 길게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총 조개를 잡은 시간은 37분 만에 조개 리밋을 다 채웠습니다. 오늘 운이 좋게 조개 아파트를 턴 것 같아요. 거의 반경 5m 안에서 조개 리밋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구멍은 다 조그만 지렁이나 개 같은 이런 새우 이런 게 있는 구멍이에요. 되게 구멍도 되게 작죠. 구멍도 되게 작거든요. 이런 거는 그 레이저 클램 조개의 구멍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굳이 파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깊은 데 나가야 레이저 클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멍이 보인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바닷가 쪽으로 더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물이 아직 안 빠졌으면 물이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작은 구멍들이 보인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레이저 클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거는 다 지나치셔야 돼요. 네, 저희 차가 저렇게 깜빡이고 있죠. 저 깜빡이는 곳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는 불이나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렇게 라이트를 안 해놓으면 정말 내 차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차의 그 리모컨 알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빛이나
뭐 조금 더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나만의 특별한 표식을 해놓고 가셔야 저녁에 조개를 잡으실 때도 안전하게 차량으로 귀가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랑 크리스 아들 민준이랑 같이 잡은 조개예요. 오늘 37분 만에 다 리밋을 채웠고 이제 바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남은 이틀 연말 잘 보내시고요. 1월 1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크리스가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